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이번 주말도 잘 보내셨나요? 이제는 정말 더위도 휴가를 가고 싶은 마음도 절정에 이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휴가를 못 갔는데요. 이런저런 할 일들이 남아있어 그저 떠나고 싶다라는 마음만 조심스럽게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름휴가 다녀오셨나요? 아니면 어디론가 떠날 계획이 있으신가요? 간다면 누구와 가실 생각인가요? 저는요, 강원도 강릉을 참 좋아합니다. 휴가철이 올 때마다 자주 가기도 했고 좋은 추억이 있는 곳이라서요. 한 5년 전이었던가요? 혼자 여행을 간 건 처음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좀 머리가 복잡할 때마다 자주 강릉 바다를 보러, 동해를 보러 가곤 합니다. 처음 혼자 강릉으로 여행을 떠날 때 저는 기대 반 우려 반으로 게스트하우스만 예약하고 무작정 강릉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국도를 달리는데 좀 좋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뭐가 좋았냐라고 물으신다면 혼자이기 때문에 굳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좋았고 뭔가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좋았습니다. 종종 국도를 달리다가 창문을 열고 달리는 바람을 느꼈습니다. 멈추고 싶은 풍경이 나오면 잠깐 차를 세우고 조용히 서 있기도 했습니다. 그때 아마 저는 내 속도로 움직이는 게 나의 속도로 움직이는 일이 이렇게나 평온하고 여유를 주는 일인지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혼자서 여행을 떠나는 게 좋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혼자 여행을 떠나본 게 그때가 처음이었으니까요. 말로 들은 것과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것과의 차이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오후 늦게 예약한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 보는 사람들과 저녁에 바베큐 파티를 했습니다. 서로 대면대면했기 때문에 어색함을 풀고자 자기소개를 했는데 생각보다 혼자 온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혼자 왔다는 사실이 좀 부끄러웠는데 당당한 그들을 보니까 내 생각은 편견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깜깜한 모래사장에 앉아서 보이지 않는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들을 생각하며 눈을 감고 그 소리에 마음을 내맡겼습니다. 다음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인 걸 부끄러워했지만 그래도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내 의지대로 여행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구나. 생각보다 너무 괜찮네. 마음이 한결 여유로워졌어. 라고요. 어쩌면 제 아내는 무의식적으로 혼자인 여행은 별로일 거야. 여행은 좋은 사람들이랑 가야지 하는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편견이었죠, 정말. 하지만 저는 혼자 그렇게 여행을 하면서 그 편견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하는 여행은 따분하고 재미없고 즐겁지 않은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데요, 좀 혼자 하는 여행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힐링 그리고 쉼, 여유와 생각할 시간을 만드는 시간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 함께 떠나는 여행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보면 생각보다
혼자만의 여행으로 얻을 게 많아집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친구를 알고자 하거든 사흘만 같이 여행을 하라. 정말이지 누구와 여행을 하면 예전보다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좀 더 친해져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물론 그 반대로 더 멀어져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옆 사람의 몰랐던 부분까지 알게 된다면 아마 더 친밀해져서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그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요? 같은 맥락으로요. 혼자 떠나는 여행은 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는 그 결과 나 자신과 더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순간이 아닐까 합니다. 단편적인 예로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접할 때가 있잖아요. 이를테면 중요한 표를 잃어버렸다거나 배낭을 잃어버렸다거나 숙소 열쇠를 음식점에 놓고 왔다거나 예약했던 장소의 실제 모습이 생각했던 것과 매우 달랐다거나 그럴 때 우리는 조금 짜증도 나고 화도 날 거예요. 이 여행으로 온 게 잘한 짓인가? 괜히 온 건 아닌가? 너무 짜증난다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같이 온 사람이 우리에게 힘이 되려 애쓰는 모습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대방이 불쾌하지 않게 배려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서로의 몰랐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 모습에서 마음을 열게 될지도 모르죠. 침착하게 함께 간 그 사람이 좀 우리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애쓰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를 다시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혼자 떠나는 여행은 그렇게 같이 간 여행 메이트가 바로 나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될 수도 있어요. 새삼스레 내가 따뜻한 배려가 있는 사람이었음을, 강한 인내심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삶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었음을 말이죠.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여행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그 긍정적인 감정들로 인하여 내가 일생에 묻어두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용기를 얻고 돌아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요, 저는 나 자신과 함께 떠난 여행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건 나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잠시 동안 숨을 고르며 내 중심을 잡는 일이니까요. 그렇게 중심을 잡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동안 지쳐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조금은 미뤄뒀던 일들을 다시 힘차게 해낼 마음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여행과 관련된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행은 모든 세대를 통틀어 가장 잘 알려진 예방약이자 치료제이며 동시에 회복제이다 라는 말. 적어도 마음이 시들할 때,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동시에 열정이 안 생길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치료제는 정말 미친 척 한번 떠나보는 일일 겁니다. 혼자서 가까운 곳이라도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 돈이 없어서 못 간다, 사실 귀찮다 라는 핑계로 집에만 그냥 있는다면 글쎄요,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잠깐의 내 그 부지런함이 당신을 다시 달리게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준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또 있을까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혼자 여행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직 한 번도 혼자 여행을 해보지 않은 사람일 거라는 생각. 귀찮더라도 한 발만 딱 떼어보세요. 어찌저찌 한 발을 떼면 그 한 발이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빨리 리프레시하러 갈 겁니다. 네. 오늘은 지민석 작가님의 책 누구에게도 상처받을 필요는 없다 라는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책을 읽는 순간에도 책으로 떠나는 여행이죠. 그죠? 책에서 내가 알고 있던 혹은 내가 몰랐던 얘기를 들으며 공감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들, 그런 것에서 위로를 얻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는요, 이 책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 덤덤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참 좋더라고요.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고 많은 공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일도 잘 살아갈 수 있고요. 이런 힘이 되는 말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들어보세요. 지민석 작가님의 누구에게도 상처받을 필요는 없다. 삶이 동화 같진 않아도.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 나는 어렸을 적부터,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도 하기 전부터 현실주의자였다. 누군가 나에게 꿈을 물어도 스파이더맨이나 슈퍼맨 같은 영웅이라고 답하지 않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그런 초능력자들은 영화에나 등장하는 인물이니까. 그래서 현실에서 내가 꿀 수 있는 가장 큰 꿈을 이야기했다.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대통령이라니, 그땐 내가 참 순진했지. 이제 나는 친구들과 어린 시절 꾸었던 꿈을 안주삼아 그 순진함을 비웃는 어른이 되었다. 살아보니 현실은 냉혹했다. 어린 나는 영웅과 대통령 중에서 더 현실적이란 이유로 대통령을 선택했지만 그 선택마저 비현실적임을 깨닫기까지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지금은 대통령은커녕 시의원에 도전하는 것도 평생 힘들다는 것을 안다. 유년 시절 순수한 마음으로 꿈꾸던 미래는 지금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나는 내가 서른쯤에는 기품 있고 여유로운 어른이 될 줄 알았다. 사회에 공헌하여 숭고한 위업을 달성한 어른이 될 줄만 알았다. 하지만 막상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어설프고 추악하다. 늘 쫓기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느라 내 몸 챙기기가 어렵다. 사회적 위험이라니 감이 엄두도 안 난다. 눈가에 주름이 생기고 흰머리도 가끔 보인다. 머릿속은 어릴 적 그대로인데 몸만 정직하게 변했다. 실상은 그저 나이 먹은 어린애이다. 우리는 매일매일이 전쟁 같은 오늘을 살아간다. 많은 것들이 빠르게 생겨나고 사라지는 통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뭔가를 새롭게 배워야 한다.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나를 덮치고 나는 그런 세상에서 중심을 잡느라 휘청인다. 아마도 앞으로 내가 살아갈 삶도 어릴 적 그리던 동화처럼 찬란하게 펼쳐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대통령이 되어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유권자로 남아 작은 일상들을 지키기 위해 투표하는 삶이 나와 더 잘 어울린다는 것을. 어릴 적 꿈꾸던 동화처럼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더라도 나는 내 삶을 싫지 않다. 동화를 꿈꿨기에 가능한 일이 몇 가지 있다. 한때
세계적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고 싶었던 아이는 취미로 운동을 꾸준히 즐길 수 있는 어른이 되었고, 슈바이처 위인전을 보며 감동하던 아이는 다양한 비영리단체에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는 어른이 되었다. 그런 어른으로 자랄 수 있었던 까닭은 어쩌면 어릴 적 내 안에 작은 동화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나의 삶이 동화 같지 않아도 괜찮다. 그렇게 말하고 싶다. 어릴 적 품어왔던 작은 상상들은 당연 가능성의 씨앗이었고, 결국 그 씨앗은 다른 형태로 열매를 맺어 지금의 나의 곁으로 다가왔기에 나는 내 삶을 사랑하려고 노력한다. 무언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노력을 동반하는 일이다. 그 노력은 때론 나를 예상치 못한 풍경으로 데려간다. 나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려 노력한다면 어쩌면 나의 동화는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시작은 분명 나를 더 풍요로운 삶으로 이끌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품어본다. 그때 나에겐 그게 최선이었어. 사람들은 보통 과거를 떠올리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일보다 후회되는 일이 더 많다고 한다. 나 또한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렇다. 누구나 지나간 일이 후회스럽게 마련이다. 자신의 과거가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지구상에 없지 않을까. 어쩌면 인간의 마음 한편에는 어제보다도 발전하고 성장하고 싶은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과거를 곱씹으며 더 나은 선택지가 있지 않았을까 상상하는 이유도 그러한 욕망 때문일 것이다. 반성은 인간이 성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하지만 반성을 넘어 후회에 사로잡히는 것은 도리어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 무엇이든 적당한 게 좋다. 과거를 떠올렸을 때 아쉬운 부분이나 고쳐야 할 점이 보인다면 후회로 감정을 낭비하지 말고 그것을 고치는데 몰두했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 과거의 실수에 얽매여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야 하며 자책하는 버릇도 그만두길 바란다. 자책은 현재를 개선하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을 뿐더러 자책이 지속되면 무기력의 우물에 갇혀 당신 혼자 빠져나올 수가 없다. 후회가 깊어질수록 과거는 현재의 나를 갉아먹는다. 아쉬운 과거가 조금만 눈앞에 아른거린다면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아마 과거의 나에겐 그게 최선이지 않았을까. 그래, 맞다. 아무리 현재의 시선에서 더 나은 선택지가 보인다 한들 그것은 당시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자 결과이다.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며 후회할 수는 있다. 하지만 과거에 붙들린 채 탄식만 내뱉기보다 앞으로의 삶을 그려보길 바란다. 먼 훗날 오늘 하루가 또 어떤 미래의 과거가 되었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금을 충실하게 살아내야 한다. 분명 필요한 시간이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난 날을 후회하는 지금의 나도 존재한다. 과거가 주는 것, 당신을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밑거름이다.
불안하다는 건 잘 살고 있다는 증거.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불안을 느끼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 하는 일을 과연 10년 뒤에도 계속할 수 있을까? 무슨 일이든 꾸준하고 성실하게 해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빛을 본다는데 그 말을 정말 믿어도 될까? 미래에 대한 걱정은 왜 자기 전에 한꺼번에 밀려오는지, 마음 편하게 수면을 취한 지가 언제였는지도 까마득했다. 하지만 나를 더 괴롭게 만든 건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을 껴안고도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듯 보이는 타인의 존재였다. 모두가 자신에게 닥친 삶의 고비를 의연하고 능숙하게 헤쳐나가는 듯 했다. 그렇게 나는 얼굴도 모르는 타인을 상상하고 그들과 나를 비교하며 조급해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예상치 못한 말로 나를 다독였다. 그는 내가 두서없이 늘어놓은 고민을 천천히 듣더니 입을 열었다. 지금 네가 느끼는 불안은 잘 살아가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야. 모든 사람이 다 너 같지는 않아. 네가 상상하는 것만큼 모두가 자기 삶을 치열하게 대하지는 않거든. 그가 내게 했던 말을 정리하면 이러하다. 분명 나처럼 삶의 방향을 의식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면에 아무런 계획도 성장할 의지도 없이 자기 인생을 방치하며 사는 사람들도 널려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불안감 또한 스스로를 사랑하고 신경 쓰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야 라며 이야기는 마무리했지만 나는 그날 작은 위로를 받았다. 남들보다 뒤처져서가 아니라 다만 잘 살아가고 싶었을 뿐이라는 안도감에 불안을 조금은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렇다고 모든 게 다 괜찮아진 건 아니었다. 어제도 오늘도 여전히 불안의 연속이다. 하지만 나는 조금 더 날 믿어보기로 했다. 친구가 했던 말처럼 내 삶을 잘 꾸려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안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으니까. 매 순간 걱정한다고 해서 당장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 불안은 오늘과 내일을 잘 살아나갈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지금 삶이 걱정되고 불안하다면 그것은 당신이 잘 살고 있다는 증거이다. 나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 요즘 여러 매체에서 흔히 다루는 주제 중 하나가 나를 사랑하기이다. 이러한 주제의 강연 영상을 접하고 무심결에 재생 버튼을 누르곤 한다. 자신을 멘탈 관리 전문가라고 소개하는 이들이 입을 모아 나를 사랑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그 내용이 꽤 와닿아서 열심히 보았다. 그런데 정말 보기만 했다. 정작 실천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다짐만으로 뭔가 바뀌기에는 나를 사랑하자라는 표어가 너무나 막연했나 보다. 어떤 행동이 구체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일인지 고민하다가 다음과 같은 생각이 다다랐다. 사랑하는 상대에게는 내가 가진 값진 것을 내어주고 싶어진다. 그렇다면 내가 나를 위해서 해준 일이 뭐가 있을까?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나에게 뭔가를 투자하거나 이렇다 할 선물을 준 적은 없는 것 같았다. 항상 나보다 남을 먼저 챙겼다. 친구나 가족에게 쓰는 돈은 아깝지가 않은데 정작 내가 입을 옷 한 벌을 살 땐 손을 벌벌 떨며 카드를 내밀곤 했다.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좋은 옷 한 벌을 샀다. 그 전까지는 아무리 디자인이 마음에 들고 기능성이 좋아도 집에 있는 옷을 굳이 더 살 이유가 없다고 여겼다. 내가 물건을 구매할 때의 기준은 언제나 필요한가? 아닌가? 였다. 없으면 불편한 것, 다시 말해 쓸모가 명확한 물건만 샀다. 하지만 선물은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오직 상대의 기분을 좋게 해주기 위해 살 수도 있었다. 쓸모가 선물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선물을 주고 나니까 내가 대접받아 마땅한 사람이 된 기분이 들었다. 그 다음 달에는 헬스장을 등록하고 식단 관리를 시작했다. 앉아서 하루를 보내는 날이 많은 터라 건강이 나빠져감을 느끼던 시기였다. 하지만 굳이 비용을 들여서 건강을 관리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낼 자신도 없었다. 친구를 만날 땐 돈도 시간도 잘 맞으면서 내 건강을 지키는 일에는 번거롭다는 이유로 등한시했다. 어린 자식을 챙기는 부모의 마음으로 내 몸을 대하기로 했다. 채소며 견과류며 온갖 몸에 좋은 음식들을 아이에게 먹이고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수고로운 일도 마다하지 않는 부모의 정성으로. 그렇게 내가 건강해지면 가장 득을 보는 사람은 결국 나였다. 약속을 줄이고 혼자 있는 시간을 차츰 늘려갔다. 사랑을 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시간을 쓰게 된다. 상대방을 궁금해하고 걱정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한다. 그래서 무수한 알람으로 어수선한 핸드폰을 내려놓고 나 자신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오늘 어떤 일로 기뻐하고 아파했는지, 하고 싶었지만 미처 꺼내지 못한 말은 뭐였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떠오르는 모든 고민들을 당장 해결할 수는 없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적어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나를 위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내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다친 곳은 없는지 수시로 살펴보는 일을 앞으로도 게을리하지 않으려고 한다. 나를 구체적으로 살피고 돌보는 일이 곧 나를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이젠 알고 있으니까. 궁금하다. 당신은 자신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을 자신에게 선물하고 싶은지. 책임감의 무게. 책임감은 내 삶에서 뭔가를 결정할 때뿐만 아니라 타인 혹은 세상과 관계를 맺을 때도 필요한 자세다. 나는 집단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지만 나 또한 집단의 분위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내 행동이 집단에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숙고하고 세심하게 말하려 노력하는 편이다. 나의 경솔함으로 상처받거나 곤란해지는 이가 없도록. 하지만 간혹 자신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책임감 없는 사람을 마주하곤 한다. 가령 여러 사람들과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잘못되면 곧장 발을 빼며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잘 되면 무조건 자신의 성과를 돌리는 사람이 그렇다.
이들은 동료에게 이러다 내 공마저 뺏기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을 부추겨 경쟁하지 않아도 될 상황까지 경쟁의 자리로 만들어버린다. 결과적으로 그 집단은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며 적으로 간주해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못하는 외로운 전쟁터가 된다. 자기 역할은 다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채찍질하고 성과를 바라는 사람도 집단에 악영향을 미친다. 채찍질이 일시적으로 업무 효율을 높여줄 수는 있지만 채찍질 당하는 당사자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가 자신만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생각에 억울함을 느낀다. 가까이에서 좋을 게 하나 없는 사람이지만 생계가 달린 경우 내 마음대로 멀어지기도 힘들다. 그렇게 되면 조직에 대한 애정을 점점 내려놓고 호시탐탐 떠날 기회만 노리게 된다. 어차피 떠날 곳이라 여기니 열심히 일할 의욕도 사라진다. 이렇듯 자기 일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면 그 피해는 주변 사람이 고스란히 떠안는다. 책임감의 부재가 얼마나 해로운 일인지 알았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바로 그 책임감 없는 사람이 아닌지 되돌아보는 일이다. 나 역시 자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다.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책임감은 무거운지 가벼운지,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내 이익만 챙기기에 급급하진 않은지, 남에게 일을 떠맡기고 성과만 강요하고 있진 않은지. 그렇게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것이 책임감을 갖추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일 것이다. 모든 말을 예민하게 듣지 말자. 타인이 툭 던진 한마디를 온종일 신경 쓰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사소한 말도 가볍게 지나가지 못한다. 상대방의 말에 조금이라도 가시가 돋아있다고 느끼면 몹시 초조한 상태가 된다. 밥을 먹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그날 있었던 말을 계속 곱씹고 심지어 다음 날까지 그 말을 떠올리다가 다른 일에 집중할 에너지마저 빼앗기고 만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남의 말 한마디에 전전긍긍하는 걸까? 이러한 사람들은 대체로 남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매 순간 의식하고 상대방의 작은 행동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평소에 자기를 안 좋아한다고 느끼던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땐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찾아내려 한다. 오랜 시간을 고민한 끝에 마침내 아, 그 말이 사실은 비꼬는 말이었네 하며 혼자 결론을 내리고 그 결과 상대방에게 분노하거나 스스로를 미워하는 지경에까지 이른다. 하지만 상대방과 가까워지고 그가 가진 성향과 배경을 이해하고 나면 뒤늦게 그에게 별다른 의도가 없었음을 알아차리기도 한다. 그가 과거에 했던 말이 은근히 비꼬거나 당신을 상처 주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말 그대로의 말이었음을 깨닫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는 애초에 당신 생각만큼 당신에게 관심이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 당신의 말에서 부정적인 신호를 찾는 것이 습관이라면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한다. 부정적인 신호를 발견하더라도 생각을 키우지 말고 중단하라. 한두 번 비꼬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나를 세우면 결국 당신은 외로워진다. 설령 누군가 당신에게 간접적으로 불만을 표현했다 하더라도 당신은 눈치껏 그 의도를 알아쳐줄 의무 따윈 없다.
확실하게 의사를 전달하지 못한 상대방의 표현 방식을 바꿔야 할 일이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용기는 없으면서 언제나 티는 내고 싶은 소심한 사람일 뿐이다. 툭 던지는 말은 툭 흘려보내면 그만이다. 그 사람의 문제까지 당신이 떠안지 마라. 확증 편향에 빠진 사람들.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이 책을 딱 한 권만 읽은 사람이라고 했던가? 신념이 너무나 확고해서 자신이 믿는 것만 정답이라고 단정짓고 자기 생각과 반대되는 정보는 일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이른바 확증 편향에 빠진 사람들. 그들은 인간관계도 비슷한 태도로 임한다. 이런 이들과 가까이 지내면 잦은 갈등에 휘말리기 쉽다. 한번 편견을 가지면 아무리 상대가 오해를 풀려고 해도 듣지 않기 때문이다. 애써 붙잡고 해명하려 할수록 내 힘만 빠진다. 차라리 오해하도록 내버려두는 편이 나를 위한 길이다. 내가 아무리 결백함을 주장하고 어떤 확실한 증거를 내밀어도 그들은 결코 자신의 판단을 수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에는 귀를 세우고 자신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상황만 선택하여 받아들인 뒤 뭐 그럼 그렇지 역시 내 생각이 옳았어 라며 오해를 굳힌다. 반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판단을 유보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그런 이들이 주변에 한두 명만 있어도 인생의 절반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다. 내가 남들에게 오해를 샀을 때 나를 비난하기에 앞서 내 사정을 귀담아 들어주고 나를 걱정하며 마지막까지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는 사람들 말이다. 해명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그렇게 사람을 떠나보내는 경험을 수없이 하다 보니 관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더 이상 나에게 편견을 가지고 떠난 이들에게 연연하지 않는다. 그들은 처음부터 나를 똑바로 바라볼 마음이 없었던 사람들이다. 진실한 관계를 쌓을 의지가 없었던 사람들과 무리하게 관계를 이어나가려 하는 것은 모래성을 진짜 집이라 믿고 거주하는 일만큼 위험한 일이다. 물론 나 역시 섣부른 판단으로 좋은 인연을 놓치지 않도록 유연한 마음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놔야 할 것이다. 넓고 얕은 관계와 좁고 깊은 관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우리가 익히 아는 고사성어 다다익선의 뜻이다. 물론 삶을 넉넉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를테면 돈, 시간, 경험, 기회 등이 그렇다. 배를 채워 하루하루를 연명하기만 하는 삶은 아무래도 허전하다.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내 일생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라면 적은 것보단 많은 편이 삶을 풍요롭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때에 따라 예외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 하지만 이 고사성어의 뜻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바로 친구다. 친구 관계는 한 사람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나 학창시절엔 하루의 대부분을 반 친구들과 한 공간에서 보낸다. 소외감을 느끼지 않으려면 억지로라도 무리지어 다녀야 하며 원하든 원치 않든 그들과의 관계가 나의 감정을 좌지우지한다.
좋은 영향만 나누면 좋으련만 해로운 영향까지 직간접적으로 주고받는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 학창시절처럼 반강제적으로 친구와 어울려야 하는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 뒤로는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따로 시간을 내어 인연을 이어간다. 세월은 정직하다. 내가 삶의 중요한 국면마다 다양한 사건을 경험하며 가치관을 수정해 나가는 만큼 타인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치관의 변화를 맞는다. 이 때문에 지금껏 마음이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어느 순간 거리감을 느낀다. 예전에는 이 사람의 이런 면이 좋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불편할까? 이상하다. 분명 대화가 잘 통했던 사람이었는데. 나는 동의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사람은 누구나 다르다는 그 당연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나와 닮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과의 대화가 어긋나면 당혹감을 느낀다. 하지만 다름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서로의 다름을 얼마나 유연하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 의견이 충돌하고 감정이 상하는 일이 반복되면 그와 관계를 이어갈지 혹은 멀어질지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친구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가치관을 존중하는 관계여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번쯤은 그들과의 관계를 돌아봤으면 한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한쪽만 일방적인 배려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관계를 꾸역꾸역 이어나가면서 나만 상처받고 있는 건 아닌지, 혹은 내가 친구에게 그런 사람은 아닌지. 전 세계 인구가 무려 78억 명에 다다르고 우리나라 인구도 자그마치 5천만이 넘는다.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서로의 가치관을 존중하면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까? 소수라도 좋으니 함께할 때 편안하고 행복한 사람들과 어울려 지냈으면 한다.